입니다. 아마 최후의 보스 마지막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태클 먼저 써보자. 안 되는데? 아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선빵을 갈게 그렇게? 어떤 식으로? 와봐 와봐 다리 분질러 줄 테니까. 뭐야? 캬이씨 내려오고 아우 야 잠깐만 게임 이상해지는데 또? 뭐라 와봐 나 줄라고? 너도 나 줄라고? 아 왜 이래 야 야, 안 꺼져? 이리 와! 너 쥐고 레벨업 한다, 이 새끼야. 아프지, 요 놈아, 다리 맞으니까. 아 미친 게임 오자마자 저거 다 막아지면 내가 어떡하니. 올라가 일단 이거 올라가네. 어 야 그걸 왜 일로 내려와. 야 무쇠에 꽉 차있네 이거 지금. 아 올라가 내려오고 됐다. 이게 정상이지. 아 이거 좀 아니죠. 아 왜 이렇게 잘 막냐? 아 이 대각선 안 돼. 홀을 보니까 대각선 안 돼. 아이씨. 개 열받게 발로 차네. 어우 상대도 안 되잖아. 딱 돼. 오면은 갈리는 거야 주먹에. 내 주먹에 갈리는 거야. 뭐 얘를 아웃시키는 기술이 있는 건가? 아 꺼져봐. 아 개짜증나네 게임 진짜. 아 너무 열받아. 와봐 어디 한번 차봐. 아 진짜 잘해? 밀어 아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진짜 뭐 기술이 있는 건가? 얘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대인간형 기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방 지금 어 뭐야 이런 게 좀 있었어? 회전 레디어트? 빠져봐. 어? 둥글게 어택으로 이겼어. 어 레디어트 엄청 강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 레디어트로 한 방 이겼잖아. 어 저걸로 잡는 기술이구나. 아 어찌 이상하더라고. 너무 세더라고. 방어도 칼 같고. 뭐하냐 저기서. 빨리 건너오지.
왜 이래? 뭐야?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더 열받는 거는 녹화 시작하고 7분 만에 끝났다는 거야. 영상도 없이. 나 영상 나오고 뒤풀이 좀 한 다음에 한 2, 30분 집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 아까 죽었어야 되는데 장군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왜 렐리어트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크레딧이라도 보죠 우리. 아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래도 아 너무 재밌어서 놀랐어요. 별 기대 안 했는데 아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냐? 도전과의 달성 주화면에 야근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무한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상 있지? 플랭크 웨스트는 웰레메트시에서 그가 겪은 사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탈출 성공했다. 이 사건의 뉴스는 전 세계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으며 미국 정부는 가축 연구 중 저지른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윌메리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인근 테러범 집단의 소행으로 간주되었다. 영상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뉴스가 다 그렇듯이 곧 윌레메트 사건도 묻히게 됐다. 점차 사라져갔다. 고아들은 로리게로 삼았던 칼리토의 오색한 계획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것이 거짓으로 입증된 상태다.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했다. 그는 배가 부르지 않았다. 아 그래? 여기서 저기서 다시 이어서 갈 수 있대. 아, 야, 끝난 거야, 진짜 저렇게, 그러면은? 아, 너무, 야, 영상도 없이 어떻게 탈출한 건데? 이자벨라 어떻게 되는 거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양아치잖아. 잠깐만. 나 다 꺼봐, 게임 일단. 아이씨,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 아, 영상이 여태까지 계속 길게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단은 야근 모드가 뭘까요? 무한 모드는 보면 알겠는데 야근 모드 뭐야? 22일 12시 15분 어 야 그 헬기 터진 이후부터네? 어 야 잠깐만 아 뭐 여기서부터 하라고? 야 장난하냐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들었어 아 장난하나 진짜 순위표는 뭔데 당신은 지옥의 쇼핑몰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시간 경에 생명력이 줄어드니 주의하세요. 아 그래? 생명력이 계속 떨어진대. 별게 다 있네. 나가보자 일단은. 오티스가 적이야? 오티스 좀비네. 어. 아 역시 용접인 강하다. 하지만 빠따를 든다면 어떨까? 어디서 잘 살아간 줄 알았거늘 여기서 적으로 만날 줄이야. 아 내가 그럼 여태까지 구한 사람들은 다 뭐 되는 건데?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나무위키라도 검색해서 좀 찾아봐야겠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12분 지났거든요. 누가 끊고? 나 어디서부터 죽여? 오디스한테 내 울분을 토로해야겠어. 계속 무전기로 나 괴롭혔는데. 뭐야 이거? 우체통 뭐냐? 고기 이게 뭐야? 가자 일단은. 이거 뭐야? 볼링공? 일단은 그래 엔딩을 일단 보자. 아 엔딩 그 엔딩이 A였잖아요. 좀 둘러보고 갈무리 한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아, 너무 마무리가 좀 그렇다. 여태까지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빅녀슬 먹여버리네. 황당하네 진짜. 가자 가자. 나가면은 네임드들이 있는 거야 막? 이 무한 모드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냐 너? 아야야야야야! 안 꺼져? 랠리오트 맛보고 싶나 이것들이. 아 스포츠 필요 없어. 침 필요 없어. 아 장난하나 이거 뭐야?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냐? 뭐야 저거? 올. 아 일단 이동 좀 하자. 아. 너무 충격적인데 내용이?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 돌려 킨 거고 계속 할 생각은 없고. 감 좀 줄래? 뭐 딱 어딜 보고 때리는 거야. 가자. 뭐 없는데? 당장 안 보이는데? 적은? 나 경험치도 낮아졌어. 거의 맥스치였는데. 와 이거 오렌지 주스 여기서 못 뽑아먹게 만들었어. 무한으로 먹는 게 없어졌죠? 뭐 여기 잠금은 있겠지. 이렇게 생존하는 거야 그냥? 음식 먹어가면서? 네.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나가보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이거 조금만 더 해보고 그 나무 익히러 한번 보자. 엔딩 뭐가 있는지. 뭐 얘네 뭐야? 아 얘네 그 걔네잖아. 부자. 와 이런 데다 배치해놨네. 나름 뭔가 있긴 하다. 여기는 안 열려있냐? 이게 안 부서져있네 지금. 야 그냥 재밌게 했다 진짜. 계속 재밌어서 계속 했거든요. 하다 재미없어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온 게임은 되게 자주 했죠. 번들락 했기 때문에 즐겁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좀비 게임 뭐 이런 게임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판타지 게임 좋아하죠. RPG 개념 있고. 솔직히 RPG 개념이 있긴 한데 레벨업이 되니까. 근데 딱히 뭐 굳이 RPG 요소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즐겁게 했어요. 아이템 젠되긴 하는 거야? 일단 차 타고 가보자. 지하 한번 가볼까? 지하에 뭐 있나? 그냥 밤이야. 얄짤 없어. 내가 차 타고 죽일까봐 저기 밖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여기도 없어 뭐 내 생각에. 빨리 또 있어.
탈토가 여기서 나오네? 우유차 가지러 가자. 범치도 들어오는 거야? 뭐 들어오고 있는 거겠지? 터지자! 같이 터지자! 하얗게 아니면 안 터지는구나. 복수하는 거야 칼리토 지금? 가만 안 둬. 아 야 안 빼냐? 어 지금 비웃고 있어 쟤. 이게 진짜 어휴. 아 야 어, 여기서 벌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장 안 합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아 이게 아닌데. 아 변한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일단은 이미지 가리고 한번 찾아보자. 아 마무리가 너무 시원찮았어. 갑자기 개뜬금없이 군인이랑 싸우더니 군인이랑 주먹으로 1대1 싸웠어. 그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한번 보죠. 일단은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드래곤즈 도그마를 PC로 이식했던 팀이 작업한 리마스터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화가 된 거야? 스팀판으로? 스팀판으로 돼서 내가 하는 거겠죠? 어, 일단은 한글화가 돼 있고요. 아, 나 기억이 안 난다. 나도 한 지 좀 돼서. 엔딩 있다. 드디어 엔딩. 생존자 먼저 보고 생존자 설명 한번 들어간 다음에 하죠. 아, 생존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숨겨진 생존자들. 제프, 낫, 니탈리, 빌. 소피. 얘 뭐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 데려가는 거 생존자? 사이코패스도 있다. 사이코패스 좀 검색해보자. 궁금했어. 칼리토 키스, 이사벨라 키스, 스티븐 체프먼, 레리치앙. 레리치앙이 정육점 그 아저씨구나. 스티븐이 이제 상점에 있던 카트 끄는 아저씨고. 클레투스 샘슨이라는 총각의 아저씨가 있대요. 예. 네. 아, 내가 갔던 총각에 그 칼리토 은신처 원래 거기서 사이코패스가 있나 보네. 그리고 켄트 스완슨도 원래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나왔던 지프차 몰고 다니는 죄수들은 8-1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리스폰 된다고 해요. 그러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거네. 그리고 피에로가 아담 맥킨타이어. 그리고 클리프 허드슨이라는 뭐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왔는데 비밀 맵 구석에는 비밀 통로 입구에 반대편으로 가면 비밀 통로 튀어나와 기습한다 라는 녀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슬레이어드가 그 여자들을 했던 여자 경찰. 그리고 로저 홀, 잭 홀, 토마스 홀, 저격 3. 3 가족. 남자들. 트루아이 컬트, 사이비 종교. 나 쇼키는 못 만났는데? 그 컬트 교주. 나 만난 적 없는데? 아, 영화관에 있어. 아, 원래 영화관에 있는 게 그 교주야? 아 그랬구나. 폴카슨 화염병 던전에 잡았고 브록 메이슨 최종보스 오버타임 최종보스. 얘 뭐 없나?
아, 뭐 꼼수는 없다는데? 나는 랠리오토 잡았는데 랠리오토 꼼수 아니야? 엔딩 보자, 엔딩. 아, 엔딩이 사실 메인이지. 엔딩 좀 보고. 아, 20분 만에 끝나겠는데, 이래서. 내가 본게 A 엔딩이죠. 메인 미션을 모두 클리어한다. 이게 조건이고요. 내용은 72시간이 다 되자 프랭크 쇼핑몰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하고, 착륙장으로 이제 헬리콥터가 온다. 뒤에서 물리고 어디에 대파된다. 어찌됐건, 아, 나도 다시 키자. 헤드라이즈. 너무 밋밋하다. 다 꺼놓고 있으니까. 데드라이징. 내가 봤던 게 A 엔딩이고. 이게 A 엔딩인 거 지금. 9월 22일 날 이거. 아니지. A 엔딩 다음이네. 지금 헬기가 터진 다음에 간 거고. 일단 꺼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S 엔딩. 아, A 엔딩을 봐야지 S 엔딩을 볼수 있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못 보는 거였네. B 엔딩도 아니고 S 엔딩은 뭐냐? 망원자실랑 프랭크 뒤에서 이사벨라가 좀비들에게 총을 쏘며 트랭크 이름을 외치는데 반응 없이 쓰러져 버린다. 이게 뭐야? 아, 이게 그거네. 내가 이번에 오늘 본 엔딩이네. 스텝롤 후 이사벨라와 프랭크와 이사벨라는 살아있고, 칼리토의 바이러스는 전국에 퍼져서 암시가 나오면서 스토리는 데드라이징 2로 이어진대요. 둘다 살아있고 바이러스는 퍼진다라는 내용이네요. 비엔딩은 케이스를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 제시간에 헬리콥터를 타러 간다. 무슨 말이야? 케이스를 클리어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약속 시간에 헬리콥터를 몰고 온 에드, 프랭크, 오티스, 제시카, 그리고 그가 구한 몇몇 생존자들은 잠깐만요. 데드라이징 케이스 한 번만 쳐보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 데드라이징 케이스. 데드라이징을 친 다음에 데드라이징에서 케이스를 검색해보면 되겠구나. 케이스가 누구 생존자야? 뭔데? 캡콤의 게임의 케이스. 케이스를 클리어하지 않는 상태라는 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케이스를 클리어하지 않는다는 게뭔 소리야? 케이스 진행 중이라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 상황을 진행 중이다. 뭐야, 뭐 어떻게 번역기 번역이야? 뭐야? 어찌됐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로 헬기를 탄다는데, 이거 스토리를 진행 안할 수가 있어? 프랭크, 오티스, 제시카가 몇몇 생존자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월남에서 빠져나간다. 이후 엔딩 크레딧에서 프랭크는 헤드라인감으로 쓰일 만한 기사거리를 얻을 수 있지만, 윌람의 좀비 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 아, 그리고 미국 전역에 윌람의 같은 좀비 사태가 계속 터지게 되고, 월남에서는 좀비 사태가 처음으로 벌어진 도시로 주목받게 된다. 근데 어차피 기사거리는 묻혔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면 안 되고 탈출할 수 있다는 거네. B엔딩을 보면. 내가 본 A엔딩이 진엔딩이고, 실패한 상태로 클리어가 돼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면 B엔딩을 본대요. C엔딩은 모든 케이스를 클리어하되 헬리콥터를 타러 가지 않는다. 아, 헬리콥터 있는데 내가 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망원경으로 본 다음에 걔네가 오는데 그때 내가 없는 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울해하고 습격당해 사망한다. 아, 그렇게 되면은 군인들이 완전히 이제 봉쇄해버리고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 걸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끝난다라고 합니다. 엔딩 C가 되면은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모든 지금 퀘스트 진행을 클리어 하면은, 근데 진행을 클리어 안한 상태로 시간 헬기콥터 타러 갈 수가 있어? 특이하네, 게임이. 디엔딩, 디엔딩이 있어? 특수부대에 잡힌다. 아, 나체상처 후벅대는 거저 있었었죠? 몸부림치지만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군인을 보고 이미 이제 체념한다. 그럼 또 이제 진실 못 밝히는 걸로 디엔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엔딩이 케이스를 하나도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리콥터를 타러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헬리콥터를 몰고 오는데 프랭크가 보이지 않고 누가 옥상문을 박차고 헬기장으로 온다. 그들은 바로 세이프하우스에 있던 생존자들, 오티스, 제시카, 프랭크하고 몇몇 생존자들, 애들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을 한다. 이후 크레딧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어느 한 저널리스트 덕분이라고 말을 한다. 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생존자만 구하면은 생존자들만 탈출하는구나. 근데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된다고 합니다. F 엔딩 이렇게 많아? 마지막 엔딩이네, F네. 칼리터 폭탄 제거 미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타 엔딩과 다르게 영상은 없고 크레딧만 나온다. 그럼 폭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미국은 좀비로 들끓게 된다. 어차피 좀비 들끓게 되잖아. 해피엔딩은 없는 거야, 그럼 아예? 비엔딩이 해피엔딩이야?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데? 해피엔딩 없어, 그럼 엔딩 중에. A, B, C, D, E, F고, A 엔딩을 보면은, 내가 A 엔딩을 봤죠? 진실을 다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S 엔딩으로 넘어온 거고, 그래, S 스토리. 지금 이제 A 엔딩 보는 S 스토리고, 이거를 클리어하면 S 엔딩을 보는 거야. 다 봤네, 그러면은. 아, 나 목소리 너무 크게 떠들었네요. 아, 내가 너무 흥분해서.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다 봤네요, 그러면은. 데드라이징 2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이징 2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레고맨, 고생했어. 재밌었다, 게임. 재밌게 잘 플레이 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점. 사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약간 이제 순위권에도 없거든요. 많이 플레이했다는? 원래 저기서 이제 뭐가 나온대. 저기서. 여기 총기점에서. 난 진행을 너무 해서 안 나오나 봐. 그리고 그 극장에서도 원래 사이코가 나온다고 해요. 그 사이코 대장이. 나 몰랐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여기는 못 올라가냐? 왜 다. 여기 뚫려 있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아무도 못 오지. 전뭐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잘 가요. 아, 이거 데드라이징 끝난 겁니다. 지금 엔딩 보고 다시 접속한 거예요.